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칙한 월요일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혹시 뭐 다이어트 같은 거 하세요? 안 합니다. 아, 하실 필요가 없다. 자신감. 잘 드시더만. 아, 잘 드세요? 아니, 지난주에 우리 저녁 한번 했는데. 네. 잘 드시다. 아, 그때 잘 마시고 잘 드시더만. 그래도 좋은 몸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몸매구나. 안 합니다. 뭘 자랑이라고. 네. 그럼 그 비법은 저희가 비피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중교통과 평소에 많이 걸어다니는 대중교통. 아, 네. 비피도도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저 권순우 기자님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알려주시기 전에 예. 어떻게 그 정유선 최태원 오늘 만나 오늘 내일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만난다는데 원래 네. 그쪽이 총선 일정이 공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당일날 돼서 나올 건데 네. 사실 뭐 배터리 3사 만나는데 두 군데 만났는데 한 군데 안 만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만날 거라는 거는 다들 예상을 좀 했었고 만나고 나도 뭐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진 않을 거라는 게 앞서 두 번의 만남에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워낙 그 큰 그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만남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굉장히 컨피덴셜하게 좀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배터리와 전기차 부분의 그 경쟁 상황이 좀 이따 이제 테슬라 얘기하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굉장히 그 경쟁의 구도, 글로벌 경쟁 구도가 달라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최대 기업들이 잇따라 회동을 갖고 있는 것도 정말 생각보다 큰 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로드러너 프로젝트라는 건 원래 진작에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그 네. 코로나 때문에 발표가 안 됐어요. 그 배터리 데이를 원래 한다 그랬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9월로 미뤄놨는데 배터리 데이가 따로 있어요? 예, 그 테슬라가 이제 광고비 안 쓰고 자기는 이제 기술 뽐내기 위한 컨퍼런스 같은 건데 네. 아. 예, 이전에 그 자율주행 데이 때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를 많이 발표를 했었고 네. 그 배터리 데이를 또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기대들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됐습니다. 네. 사실 그 이 로드러너 프로젝트 관련한 얘기는 그렇게 최신 뉴스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이 어떤 건지 정도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게 배터리 문제가 또 이게 전기화학적인 측면이 있어서 내용이 좀 어려워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좀 표편적으로 그 기사 한두 줄, 뭐 기사 한두 개 읽는 방식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네. 물론 저도 배터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그 파편화된 정보들을 그냥 쭉 연결시켜 놓은 정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로이터가 로드러너 프로젝트 관련해서 보도를 하나 했어요. 이게 뭐 아무래도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는 거는 이제 화학 공장이니까 이게 정부의 또 인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서는 정보가 새 나오지 않더라도 예. 이걸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조금씩 유출이 좀 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내용 보니까 리트몬트의 배터리 연구소가 24시간 내내 운영하는 연구소 공장을 만들 거다. 그러면서 이제 3개월 안에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뭐 직원은 한 470명 정도인데 한 100명 정도가 일일 상주, 그러니까 24시간 상주를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별 얘기 아닌데 그냥 뭐 갑자기 생뚱맞게 배터리 얘기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그 로이터 뉴스 하나 그냥 갖고 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그 자율주행 얘기가 반응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하는 김에 배터리까지 마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배터리 만드는 공장을 세운다고요? 예, 예. 미국 내에. 예, 예. 그럼 자체 배터리 해가지고 자기 모델3를 비롯한 자체 그 전기차에 넣어버린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파나소닉이랑 합작을 해서 예. 했었어요. 근데 예. 이게 그 테슬라가 직접 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규모가 지금 이전에 뭐 기가팩토리 얘기하다 이제 테라팩토리 얘기하면서 배터리 생산량을 정말 거의 전 세계 최고 가장 많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거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한번 얘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면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는 LG화학이죠. 예. 우리나라가 잘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1등 기업이라 그러면 잘 인정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인정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것도 참. 예, 세계적으로는 LG화학이 1등이고 이거는 네. 질적인 측면이나 양적인 측면 모두에서 1등입니다. 네. 그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순위를 보면은 2위가 파나소닉인데 파나소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에 거의 납품이 다 돼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에 단독으로 납품하는 것만으로도 2등. 원래는 1등이었는데 지금 2등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중국이 워낙 전기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3위가 CATL 같은 경우인데 지금 3위로 내려와 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는 르노의 조에라든지 테슬라 모델3, 아우디 이트론 등에 들어가고 있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합치면 3사 점유율 합쳐서 36%. 예. 전 세계 배터리의 36%를 한국 3사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근데 이 정도 대형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예. 배터리 3사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에너지 밀도를 많이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동일한 그 부피 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느냐. 네. 이게 뭐 수소가 트럭에는 유리하고 뭐 배터리가 전기차 작은 차에는 유리하다고 얘기할 때 중요한 게 에너지 밀도예요. 이 차라는 그 좁은 공간 안에 얼마나 큰 공간을 차지하면서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느냐. 이게 에너지 밀도를 좌우하는 건데 에너지 밀도가 늘은 가장 그 높다고 현재 나와 있는 배터리 중에 제일 높다고 나와 있는 거는 뭐 LG화학의 파우치형이나 삼성 SDI의 각형 이런 배터리들이 에너지 밀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라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LG화학이 제일 좋고 양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LG화학이 1등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테슬라를 자꾸 쳐다보게 되는지 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러너 프로젝트는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셀을 자체적으로 좀 생산을 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에요. 근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그 약간 에너지 밀도는 그 LG화학 배터리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로드러너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배터리도 우리가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예. 전체 프로젝트가 뭐예요? 로드러너는? 그겁니다.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배터리까지도 우리가 자체 생산하겠다. 예. 아 이게 로드러너 프로젝트예요. 예. 근데 여기가 그럼 그러면 그냥 만드나 보다 하는 정도 얘기보다는 양적으로나 네. 질적으로 이제 사이즈가 워낙 커요. 이게 막 진짜 배터리판이 전 세계 배터리판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좀 파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만드는 배터리를 NCM 배터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 네. 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 N은 니켈, 뭐 C는 코발트, M은 망간.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넣어서 만드는 배터리다. 네. 그리고 NCM 811 그러면은 811은 뭐 앞에 N이 8, 80%, 뭐 코발트 10%, 뭐 망간 10% 넣는 배터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이 용어로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뭐가 있어 보이고 좋은데 사실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NCA 배터리라 그러면은 망간 대신 알루미늄 넣는 배터리고 네. 이게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네네네. 이 원통형 배터리는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가 그 LG화학이 만드는 배터리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원통형 배터리는 NCA18650 뭐 이런 얘기 쓰는데 1865도 뭐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8은 그냥 지름이 18mm라는 거고 65는 길이가 65mm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8650 그러면은 지름이 18mm 뭐 길이가 65 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건전지 크기가 그만큼 하다는 거죠. 그냥 건전지 크기에 대한 네. 얘기예요. 뭐 그래서 요런 배터리들을 쓰고 있는데 그다음에 모델 3에는 21700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21mm에 70mm. 이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LG화학 배터리가 밀도가 더 높다. 근데 테슬라는 왜 원통형 배터리를 쓰느냐예요. 네. 근데 지난번에 자율주행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가 정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그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LG의 파우치 배터리를 뭐 GM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다 쓰는데 네. 왜 테슬라만 유독 그 원통형 배터리를 이렇게 쓰냐라는 건데 여기서 테슬라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실제 상업화가 됐을 때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는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파우치 배터리에 비해서. 그래서 되게 오래전부터 만들어왔기 때문에 생산 공정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거를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잘 터진다는 거죠. 원래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건 잘 터진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안정성이 높다는 건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 원통형 배터리를 쓰는 이유는 뭔가 대량 생산을 해서 많이 넣기에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순간 그 라인업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끝에 에너지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배터리가 있다면 이쪽 끝에는 에너지 밀도는 굉장히 낮은데 되게 안정적인 배터리가 있다. 그럼 그 중간 우리 지금까지 최고의 기술을 지향할 때는 에너지 밀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테슬라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야 나는 원통형 배터리 가지고 많이 만들래 라는 전략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이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게 자동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야 그럼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가 주행거리가 훨씬 길지 그럼 주행거리가 긴 자동차가 좋은 건데
그러면 어떻게 원통형 배터리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테슬라는 그 원통형 배터리를 많이 넣어요 차에다가. 그건 좀 이상하거든요. 많이 넣으면 차가 무거워지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건데 이거를 그냥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생각해 보면은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좋으냐를 가지고 차를 사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냥 주행 거리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를 많이 넣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야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걸 써야지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걸 써야지 이거를 그냥 에너지 효율 떨어지는 걸 그냥 양산하겠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테슬라는 그냥 주행거리만 길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배터리셀에서 LG화학을 쓰고 있는 뭐 GM의 볼트라든지 EQC 같은 경우에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에너지 밀도는 높은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차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들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는 야 우리는 그냥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많이 밀어놓고 우리 뭐 모델 S 같은 경우는 뭐 7,000개, 뭐 모델 S3 같은 경우는 3,000개 밀어놓고 에너지 모델 X 같은 경우는 야 저거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덜 친환경적인 게 아니야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하. 너무 배터리를 많이 넣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 전비는 너무 떨어져.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석탄 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게 어떻게 친환경 차냐?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모델 X는 그 정도 사이즈 전기차 중에 주행 거리가 제일 길어요. 뭐 400km 이상 가는데 뭐 EQC라든지 이런 거 300km밖에 못 가고 그랬을 때 소비자가 뭘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는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그 상품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는 단가를 좀 더 인하할 수 있다는 거고 주행거리가 늘렸다는 거는 자동차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테슬라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얘기랑 같아요. 이게 반도체 전쟁을 삼성전자와 일본이 벌일 때도 그랬거든요. 일본이 반도체 제조 기술에 대해서는 훨씬 더 삼성전자보다 뛰어났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우와, 뛰어난 기술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안정적인 기술로 양산을 해서 반도체 가격을 낮췄을 때 과연 그 수요 기업들이 반도체를 사는 기업들이 최고의 기술을 가진 반도체를 살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최고의 기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적의 단가가 낮고 네. 훨씬 더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냐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밟아버렸거든요. 지금 중국과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그런 형국이죠. 그런 형국이죠. 네. OLED를 안 넘어가는 좀 비슷한 그렇죠. 형국인데 네. 결국은 삼성이 그 반도체 시장에서 최고의 기술이 있는 애들을 다 밟았고 거기서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돈으로 이전에 일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의 기술로 넘어가면서 초격차가 벌어져 버린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 분명히 반도체 기술은 지금 양적으로 질적으로 한국 회사들이 앞서고 있는데 네. 지금 테슬라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야, 가격을 낮추고 양을 늘리고 소비자 선택을 받게 됐을 때 과연 좋은 기술이라는 걸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예. 여기서 아까 얘기 드렸던 기가팩토리에서 테라팩토리로 넘어가는 그 로드러너 프로젝트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야 이게 쟤네가 또 원통형 배터리로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버릴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파우치를 만드는 걸로 괜찮을까? 그러다가 걔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테슬라가 되게 악질적인 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짠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파트너들하고 항상 깨졌던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걸 싼 돈에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엔비디아나 모빌아이랑 자율주행할 때도 네. 뭐 스펙은 최고로 달라고 그러고 단가는 안 쳐줘. 테슬라도 그렇게 산 거잖아요. 원래부터. 그렇기도 하죠. 네, 싸게. 예. 네. 네. 그리고 지금 배터리 파트너였던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서 단가를 안 쳐주니까 지금 파나소닉이랑 결별설이 나오다가 이제는 파나소닉 아예 버리고 자기가 셀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기술력을 가진 애랑 파트너를 해서 단가를 후려친 다음에 자기가 자체화해버리는 테슬라의 전략이 또다시 나올 거라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테라팩토리가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면은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 파는 게 36만 대 작년에 팔았거든요. 연에. 뭐 비교를 굳이 하자면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는 작년에 1,000만 대 팔았습니다. 네. 정말 36만 대밖에 안 팔았는데 테라팩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에서 한 30배 이상 정도 늘어날 거라는 거고 30배? 네 그럼 1,000만 대 도대체 아니, 왜 그런 아니 근데 지금 30만 대밖에 못 판 거는 배터리 수급이 안 돼서 그렇게 밖에 못 판 거예요? 본질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가 220만 대거든요. 네. 그중에 테슬라가 한 30만 대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전에 테슬라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못 만들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던 회사잖아요. 네. 거기서 뭐 예전에 뭐 에피소딕하게 했던 얘기는 일론 머스크가 야 우리가 일주일에 지금 4천 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트위터 올렸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팀 화이팅!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때 포드에서 그랬잖아요. 우와 우리 포드팀은 4시간에 4천대를 7시간인가 4시간인가 4천대를 만들었습니다. 포드팀 화이팅 이렇게 놀릴 정도였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자동차 니네 언제 몇 대 만들 거야 라는 걸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배터리 천만 대 공장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계획을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야 저게 진짜 저렇게 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공포가 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고 질적인 측면에서 변화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인수했던 맥스웰이라는 건식 그 양극재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어요. 네. 여기서 가진 기술은 일단 그 배터리의 질적인 향상도 있는데 이게 공정 자체를 개선하는 측면이 있어요. 공정을 개선한다는 건 양산이 가능하다는 거. 네. 양산이 가능하다는 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하이바 시스템이라는 데는 이제 배터리 고속 생산 설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배터리 셀을 자기가 직접 만들겠다는 거니 예전에 네네. 파나소닉 거를 갖다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매니지라는 패키징을 잘하던 회사가 테슬라였는데 셀을 만드는데 야 니네 기술 있어 그랬더니 우리 이런 회사도 인수했고 이런 회사도 인수했어 이 회사들은 LG화학의 배터리보다 더 좋을 걸 그리고 훨씬 더 양산을 잘할 수 있을 걸 이라는 거를 지금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야 지금 잠깐만 이게 분명히 우리가 질적으로도 좋고 양적으로도 좋은데 나머지 전기차 회사들은 테슬라 거 안 쓰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다 이제 우리 편인데, 우리나라 예. 편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적 수주 받아놓은 것만 300조인데, 예. 배터리는 우리가 다 먹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하고 있는 게 현재의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배터리의 로드맵이, 우리 테라팩토리 만들 건데, 뭐 자체를 만드는 그 기술들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가격도 떨어뜨릴 거고, 우리는 우리 자동차만 팔아도 배터리 이 정도 만들 수 있어. 라는 게 지금 로드오너 프로젝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배터리 3사가 전 세계 점유율을 다 가져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네. 그때 정의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용, 구강모, 최태원을 왜 정의선이 다 만나야 하느냐 이걸 다 합쳐야 될 정도로 테슬라 쪽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고 아하. 거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측면이 그 수명 100만 마일, 16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예. 이게 160만 킬로라 그러면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숫자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1년에 자동차, 뭐, 정프로님이 자동차 잘 아시니까. 한 1년에 3만? 2, 3만? 2, 3만? 저는 한 15,000. 15,000이요? 진짜 얼마 안 타시네. 저는 뭐 운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3만이면 굉장히 많이 타시는 네, 편인 거잖아요. 네. 그럼 10년이면 30만 킬로미터 정도 타고 네. 차 바꾸거나 아니면 폐차하거나 뭐 진짜 이게 진짜 많이 타시는 분이 한 40만? 정말 거의 영업용 수준으로 타시는 분이 한 50만 타요. 그렇죠. 근데 160만 킬로미터 가는 배터리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를 사서 쓰는데 대충 50만 킬로 이상 타면 보통 폐차하는데. 아니, 근데 그건 내연기관일 때고. 예. 지금 제 전자제품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집 저 텔레비전 지금 12년째 아무 문제 없거든. 그런, 예, 예. 그런 개념 아니에요? 자동차도 뭐 10년 그러니까. 이상 15년씩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봐야 많이 타야 50만 킬로라는 거예요. 아니, 전기차는 다르지 않냐, 이거죠. 전기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160만 킬로가 가는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네. 여기는 그때 이 100만 마일 배터리 얘기가 나왔던 게 자율주행 때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전에 차를 타는 습관이. 자율주행하면 계속 공유하니까? 예. 혼자 돌아다니면서 계속. 예. 그러니까 뭐 아침에 타고 저녁에 타니까 우리가 그렇게 타서 10년 타서 그렇죠. 뭐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지금 꼭 100만 마일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는 그 낮 시간에도 계속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테슬라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완전 자율주행을 하고 있지도 않고,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예. 플랫폼 자체는 완전 자율주행을 가정하고 만들었던 플랫폼이라 그랬잖아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거기다 애드온을 시키면 지금에 있는 모델3가 완전 자율주행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지금에 있는 모델3에다가 배터리를 바꿔서 완전 자율주행을 돌릴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네.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100만 마일 배터리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문제 아까 양산을 통한 가격 얘기를 잠깐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려면 가격이 많이 내려와야 돼요.
지금은 비싸요. 네. 그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예. 그 내연기관하고 경쟁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배터리 가격이 2010년에 한 $1,000 정도 수준에서 작년 기준으로 한 $150 수준까지 많이 내려와 있기는 해요. 예. 근데 배터리라는 게 네. 전자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자재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굳이 그 가격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가격 떨어지지 낮아지진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심지어 여기 나오고 있는 이거 코발트 같은 경우가 코발트 가격이 지난번에 최준영 박사님 얘기하시는 거 잠깐 옆에서 들어보니까 콩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네네. 콩고에서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콩고의 어떤 그 정치 상황에 따라서 코발트 가격이 막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막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유심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콩고가 정부가 안정이 되면은 코발트 가격이 엄청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정치가 안정되면. 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예. 오히려 내전이 벌어지면 너도 나도 갖다 팔아서 무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코발트 그렇죠.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코발트를 좀 덜 써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8.11, 뭐 6.22 나왔던 거 이제 코발트를 줄이는 방향인 거고 대신 니켈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배터리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뜨리기 네. 위해서는 코발트에 대한 비중을 많이 높이는 이런 일들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배터리 얘기 나왔을 때 우리나라 에코프로빔이나 이런 회사들 이름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러니까 하이니켈이라고는 니켈을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가격을 굉장히 낮추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아까 일단 원통형 배터리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통형 배터리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LG화학도 만들고 뭐 다 만들어요. 네. 실제로 뭐 테슬라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뭐 LG화학 거 배터리 들어가거든요. 근데 파우치 안 들어가고 원통으로 들어갑니다.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테슬라가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CATL 중국 회사 여기는 인산철이라는 배터리를 써요. 인산철은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배터리입니다. 네.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야 LG화학은 지금 이렇게 에너지 밀도를 높게 가져가고 있는데 아 인산철 쓰는 배터리는 그냥 중국에서나 팔리지 저거를 뭐 누가 쓰냐? 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테슬라랑 손을 잡겠다는 얘기가 좀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CATL이 뭘 하려고 하냐, 뭘 한다 그랬냐면은 셀투팩이라는 기술을 쓴다고 했어요. 이거 기술 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진짜 이게 좀 오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인산철은 코발트를 일단 안 써요. 가격이 싸요. 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대신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안정성이 높으니까 그 배터리를 만들 때 우리가 처음에 셀 단위가 있잖아요. 셀 단위. 그리고 요거를 모아서 모듈을 만듭니다. 네. 모듈을 만들 때는 이 셀이 터지지 않도록 각종 안전장치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달아서 모듈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듈을 또 모아가지고 패키징을 해서 예. 배터리 팩을 만들거든요. 근데 CATL에서는 뭐라 그러고 있냐면은 우리 배터리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모듈에 들어가는 그 안전과 관련한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어.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의 패키지 안에 모듈을 드러내고 셀을 많이 담을 거야. 오. 셀 하나하나에 대한 에너지 밀도는 우리가 LG보다 떨어지는 거 인정해. 하지만 LG는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듈화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모듈을 다 걷어내고 셀만으로 패키징을 구성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작고 핸디하네요. 네. 그럼 똑같은 패키지 안에 우리가 지금 배터리 자체는 LG화학의 에너지 밀도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두 배를 때려 넣어서 에너지 밀도를 맞출 수 있어. 이게 CATL의 발표예요. 계획이에요. 예. 그리고 그 가격이 아까 지금 150불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목표가 한 100불 정도가 되면 내연기관을 따라잡을 수, 내연기관과 가격 역전이 된다. 이게 전망이거든요. 근데 야, 그 50불을 무슨 수로 내리냐. 그래가지고 뭐 니켈도 써보고 뭐 이러고 있는데 얘네는 야, 우리 그냥 인산철로 할 거야. 그리고 패키징 그냥 한 번에 할게. 네. 그래서 80불 줄게. 80불? 80불.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내연기관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배터리가 150불인데 절반값에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CATL이. 네. 그런 CATL이 지금 테슬라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러너를? 아, 로드러너를 로드러너는 그 따로 하는 거고 네. 로드러너 프로젝트에도 기사에는 같이 하는 걸로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하게 되겠죠. 중국의 공장 지어서 잘 하고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근데 사실 야 이거 셀투팩 기술이 진짜 말이 돼? 라는 것도 얘기는 나와요. 이건 너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셀투팩이 셀에서 바로 팩으로 간다는 거군요. 예, 패키지로. 예. 그러니까 모듈을 한번 드러낸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야 저거 저렇게 하면 불안정성이 너무 커져. 저거 가지고는 안 돼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보여준 행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기술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시장성을 굉장히 높게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일환으로 본다면 야 저거 진짜 CATL 셀투팩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만약에 테슬라에 들어가면 야 저거 뭔 수를 이기지? 라는 좀 공포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CATL을 선택한 게 셀투팩 때문이 아니고 중국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중국 정부가 원래 네. 자기네 자국 거 많이 사도록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유일하게 그 중국이랑 합작하지 않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야 쓸 때는 CATL 써 중국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CATL은 셀투팩 기술을 얘기하고 있고 테슬라랑 파트너십을 가져가려고 할 때 진짜 기술적인 측면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저런 무시무시한 공룡이 탄생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강모가 안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야 니네 회사에서 정보 수집한 것도 좀 줘봐. 야 우리 진짜 쟤네 진짜야? 저거 가능해? 쟤네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니 거 좀 까봐. 내 거 좀 까보자. 우리가 지금 보안이고 자시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경쟁의 문제를 할 때 아니라 다 합쳐도 될까 말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라는 절실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요 조금만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메가팩이라는 대용량 ESS를 출시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ESS라는 거는 태양광에서 발전을 만들면 저녁에 또 써야 되니까 그걸 보관해 놓는 배터리잖아요. 네. 세계 최대의 ESS를 호주에다가 테슬라가 구축을 했어요. 네. 메가팩이라는. 그리고 이전에 파워팩이었구나. 그 메가팩을 가지고 이제 하와이에다가 또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럼 배터리에다 태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배터리에다 보관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남는 전기를 또 다른 데도 보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기를 판다는 거죠. 그러면 잉여 전기를 손전망에 덮하는 오토비더를 최근에 유럽 에너지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배터리 전기차 얘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물량이 필요합니다. LG화학에 있는 배터리도 테슬라가 다 쓸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배터리를 가지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연계되고 있는 새로운 스마트 그리드를 만드는데 이미 세계 최대의 ESS를 호주에 구축했고 이거보다 더 큰 걸 하와이에다 구축하고 있고 이 ESS 간의 서로 그 전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오토비더를 가지고 유럽 에너지 시장에 또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배터리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건데 네. 여기서 양산에 있어서 압도적인 거를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질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까지 잡겠다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나 에너지 회사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 전기차가 좋냐 안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아니, 개화하기도 전에 사실 아니, 경제적으로 개화하기 전 아니에요. 우리나라 3사가 다 적자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개화하기도 전에 가장 많이 만들고 인기 있는 회사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니까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그런 걸 한다니까 약간 소름 끼치네. 아, 그러니까 소름 끼쳐요. 네, 소름 끼쳐. 테슬라가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 회사로 또 아니 그 생태계를 다 잡아먹는 거지. 예예. 예. 아, 기술이 좋아서 시장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일단 장악하면 기술도 나중에 더 좋아질 수도 아니, 있는 거고. 충격차라는 게 삼성전자도 그렇게 했다는 네, 거야. 그러니까 네. 테슬라가. 한번 테슬라 고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지금 주식을 사냐 마냐 그 얘기를 드리려고 나온 건 많이 준비한 건 아니고 이쪽 업계의 흐름과 경쟁 구도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좀 파악을 하시면은 그럼 여기서 뭐 진짜 주식 투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2차 소재 업체라든지 2차 협력 업체라든지 이런 데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 될 수 있을 그러네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를 보면서 야 테슬라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런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 진짜 에너지와 모빌리티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흐름을 이해하신 다음에 다른 뉴스들을 접하시면은 아 이게 이런 뉴스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시기 좋죠. 제가 우연한 게 엔진 덮개를 만드는 회사가 있대요. 엔진 덮개. 네, 그런데 테슬라에서
컨택이 와서 모터 덮개를 만들어 달라 그런대요. 예를 들면 그런 회사는 아이고 내가 만들어 줄게 해가지고 뭐 폴란드 공장이 있는데 같이 들어가 그런 제안을 받는 데가 있다는데 어 그런데 대박이지 예를 들면 아니 뭐 좀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왜냐하면 기존에 거래처 끊고 자기가 업종 전환하는 거니까 덮개는 덮개인데 엔진 덮개가 아니라 모터 덮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덮개가 온도에 되게 잘 버텨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엔진에서 불이 나도 딴 데로 옮겨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을 해요. 네. 그럼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철판되고 있는 것보다 플라스틱은 훨씬 가볍고 그러니까. 여기 열에 강한 그 플라스틱 재료를 제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네. 또 그 시대의 흐름에도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줄댈 수 있는 뭐 큰 그림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부품 소재 뭐 장비 업체 중에 그렇게 새로운 차 그 어떤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물어봤더니 비상장이라고. 결론은 비상장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리튬에어나 리튬망 전고체 같은 미래 배터리 얘기들 많이 하고 기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거 나오고 나서 얘기해도 돼요. 지금 있는 판만으로도 정말 공부하실 게 많으니까 미래 배터리 얘기는 그냥 뭐 그래. 테마 정도로 네, 생각하시면 네, 네.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테슬라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